게임 TV. 오, 제대로 놀아보자. 그리고 비트는 계속된다. 자, 다나 오버워치 배틀 다크홀브즈대 TU업의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눈바니에서는 TU업이 먼저 가져가면서 1대0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두 번째 세트 66번 국도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TU업 팀도 사실 오버워치 초창기 때부터 계속 맞춰온 팀이라서 나름대로 팀 게임에 대한 노하우가 좀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자주 보여주고 있네요. 자, 어쨌든 다크홀브즈 입장에서도 1경기를 뭐랄까요? 좀 네, 좀 맥없이 예, 본인들이 할 거를 좀 잘 못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뭔가 흐름에 빨려 들어갔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한 명씩 계속 그 밑빠진 데 물 붓는 그림도 가끔 나오고 있었고 네네. 겐지가 허무하게 죽는다는 둥 약간 좀 힘 빠진 경기가 나오긴 했어요. 자, 그래서 호위 미션을 선택을 했고 66국도가 걸렸습니다. 근데 이게 팀마다 좀 슬로우 스타터 팀도 많이 있어가지고 아, 그렇죠. 네. 좀 지켜봐야지 돼요. 르나테아가 그랬었고요. 네. 좀 지켜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사실 뭐 눈바니에서도 치고받고 막 정말 정신없는 과정에서는 조금 다크홀브즈에서도 뭐 제로 선수가 결국은 최고의 플레이에서 제로 선수가 좀 받았고 맞아요. 그러니까 뭐 딜러진이나 또 구베 선수의 민스턴이 또 위기의 순간에 뭔가 해주는 그러니까 선수들 개개인만의 능력, 개개인 간의 능력은 분명히 다들 가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쵸. 이게 진짜 분위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콩두를 제외하고는 사실 경쟁전에서 만나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콩두가 워낙 경쟁전이 세서 그렇지. 자, 이제 거의 다 선수들 준비 완료된 것 같습니다. 66국도에서 다크홀브즈는 어떤 모습을 또 보여줘야 될지 이게 화요일 경기에서 콩두 판테라가 좀 부드럽게 그렇죠. 부드럽게 그냥 쭉 이겼단 말이에요. 흐름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네. 자, 과연 66호 국도에서 다크홀브즈는 이제 다른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놀아보자!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TU업 대 다크홀브즈 1대0으로 TU업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9K 선수가 디바도 들었다가 라인하르트로 들었다가 앞라인에서 든든하게 네. 버텨주고 있네요. 또 이맵 같은 경우에는 자주 나와서 맵마다 팀마다 나오는 픽이 좀 다른데 공격 같은 경우는 한조가 꽤 자주 나오긴 했었거든요. 자, 1경기를 다시 되짚어보면은 네. 뉴타 선수가 진짜 많은 걸 했거든요. 그렇죠. 네, 뉴타 선수가 사실은 메이로도 뭔가 한번 해줬고 그 다음에 자리아로도 뭔가 해줬고 네. 뭐 이것저것 계속 바꿔가면서 굉장히 많은 일을 좀 해줬습니다. 뉴타 선수 다크홀브즈 입장에서 굉장히 요주의 인물로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한조는 들어있지 않고요. 겐지가 들어간 상황.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콩두가 이제 겐지 아나의 연계 플레이로 A거점을 그냥 시원하게 밀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기타의 메이. 언니나 몸이 약한 영웅들은 고드름으로 머리를 날릴 수도 있고 뭐 몸이 무거운 친구는 얼릴 수도 있는 참 좋은 영웅이죠. 자, 진영 잘 갈랐고요 이거. 근데 라인하르트가 허무하게 리퍼하게 잘렸지만 그래도 진영이 좋아서 덮치는 쪽은 TU인데 근데 반대로 킬 구하는 지금 다크홀브즈가 좀 더 지켜봐야지 돼요. 네, 제로 선수가 지금 리퍼 다 쓸었어요. 예. 립니다. 6개입니다. 매일 벽으로 진영도 가르고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급습하는 형태라 굉장히 싸우기 유리한 지점이었는데 9K 선수가 너무 좀 빨리 네, 리퍼가 녹았어요. 이것도 로드옥 입장에서는 답이 없죠. 안 되죠.
제로 선수 컨디션 좋아요. 네. 맥퀴도 그렇고 리퍼도 그렇고. 자, 받으면서 뭐 힘내고 있는데 앞에 또 리퍼 있으면 이게 약을 받아도 오래 버티기 힘들고요. 대중세 넣으면서 막녀화까지 빠졌고 중과까지 예. 뿌리면서 어떻게든 막아보겠다. 아 근데 강화제 받은 지금 제로의 리퍼가 네 리퍼가 지금 날뛰거든요. 뒷라인을 다 잘랐어요. 다크울브즈 1세트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화요일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나의 강화제가 처음에는 라인하이트였고요. 그 다음에는 윈스턴에게 넣어주다가 요즘에는 리퍼한테 넣어주거든요. 왜냐? 3탱 자주 나오니까. 탱커들 많이 나오니까 요즘 강화제 받은 리퍼들이 진짜 무섭거든요. 자, 아까 악몽을 되살리기 싫으면은 겐진 빨리 맥에서 떨어져야겠죠. 자, 이번 지형도 2층에서 아래층으로 급습할 수 있는 진영이기 때문에 자, 뭔가 내려왔어요. 내려왔어요. 대재앙도 쓰고 대지문세는 있는 상황. 자, 네, 로드가 대재앙을 2등 못 보면은 대지문세에 터질 수 있거든요. 자, 방패 선수 자리야. 신전 해주고요. 중력 작탄은 온데 있는 상황입니다. 자, 중력 빠졌고 아, 그래도 갈고리로 잡아냈고요. 아나가 살아있으면 탱커진 쉽게 안 죽죠. 네, 여기서 강화제까지 받으면서 확실하게 마무리. 네, 이득 많이 봅니다. 또 이 타이밍에 이기는 싸움에 강화제 왜 주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노림수는 그거인 것 같아요. 우리도 대지부선 채워보자. 사실 라인하트가 정상적인 게임을 즐길 때에는 공격 게이지 채우기 진짜 힘들거든요. 그렇죠. 강화제 받았을 때 확실하게 채워주고 다음 한타까지 준비하는 모습. 그건 용검 선수, 용검 온입니다. 오, 7억 빨리 해야죠. 급한지 지금 풀게임인데 7피어다 눌렀어요, 버튼도. 로드 잡혀있고 역시나 강화제만 리퍼 요즘 날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리퍼를 어떻게든 잡아줘야 되는데 네, 메이구구기. 와, 위치가 진짜 짜증나는 위치로 잘 숨어들었고 자, 그래도 라인하트 자, 악시 선수가 오! 그러니까 또 맥크리 턴이죠. 사실 방금 리퍼 위험해서 맥크리에게 잡힐 턴이었는데 건물 안으로 잘 숨은 거거든요. 놓치지 않았어요. 근데 의식하고 있었네요. 건물 안으로 들어간 리퍼 잘 봤었고 자, 아나까지 아, 근데 또 치유중폭 저거 아나 요즘 빨리 많아요, 아나가 진짜. 와, 머리 좋아요. 그러니까 악시 선수가 이것저것 또 네. 잘해주고 있고요. 돌진 넘어서 또 게이지 채웠고요. 자, 거기다 유타 선수는 트레이서를 또 들고 나와서 또 화요일 때도 네, 수비 측이 트레이서로 재미를 보긴 했었어요. 이게 오히려 화물 같은 맵에서는 수비 측 트레이서가 한 템포가 빠르게 앞으로 치고 나가서 공격하는 뒤통수를 치는 게 더 낫다라는 그러니까 차라리 공격보다 수비 낫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자, 방패 밀어주면서 아 쌓아봤는데 확실하게 들어가지 않았고 괜찮은 노림수였습니다. 근데 들어갈 라인하트가 좀 살아나올 수가 있나요? 자, 뒤로 들어가서 들어가서 그냥 잡아주고 있네요. 이거는 좀 너무 욕심냈나요? 에, 선박곰 이거는 어쩔 수가 없고 겐지 요즘에는 혼자 게임 못하거든요. 바로 빠져줘야죠. 공급기가 준비됐어요. 자, 분명히 리퍼가 궁극기도 있었고 디포지션을 잘 잡긴 했는데 자, 궁극기 다 왔어요. 지금 다 왔는데 이때 조심해야 될 거. 퍼스트 폭탄 한타로 가다 킹킹 끝나거든요. 퍼스트 폭탄만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크풀프즈 자, 어떻게 되나요? 자, 용검이 잭스 잡았는데 용검 끝났고요. 그래도 이득을 많이 본 상태라 TU팀의 힘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고요. 자, 다크풀프즈가 이득 많이 보죠. 네, 궁극기가 좀 많이 장전된 상태라 자, 퍼스트 폭탄에 터지는 게 아니면은 이거는 객관적으로 볼 때 밀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어갑니다. 자, 이신 먹고 나오는 게 좁거든요. 이게 또 나오는 게 좁아서 이렇게 그냥 쏴주기만 해도 사실 밀렸지만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도 그 리퍼의 죽음의 꽃은 이제 저희가 실제로 게임할 때는 피오티스 많이 먹고 좋은 궁극처럼 보이지만 상위 게임에서는 선관 맞고 죽고 돌진 맞고 죽고 뭐 맞고 밀리고 이러거든요. 그렇죠. 리퍼 본인이 위험할 수 있는 궁극기 때문에 그냥 쓰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빨리 포인트를 획득하기 위해서 회전시키는 거죠. 그냥 빠르게 아, 광해 무겁자 둘 잡고요. 방패 내리면서 연계 플레이 좋았죠. 좋아요. 악시! 날뜹니다. 거기다가 로아가 같이 합류해주면서 힘내주면서 로아 악시 둘이서
싹 정리해냅니다. 네. 방금 연계 플레이 좀 좋았죠. 방패 들고 있으니까 라인하트가 방패 내리게끔 돌진을 넣었고 방패 내려가니까 바로 따당. 자 위치 좋아요. 아 위스페인 성강은 또 막기 힘들고. 자 대지문세. 아 대지문세 제대로 들어갔어요. 아 겐지 누웠고 대지문세 더 좋은 점은 아군에게 좋은 한타 그림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상대는 일방적으로 뛰는 아군 영웅들의 게이지가 금방금방 채워지거든요. 대지문세 잘 들어가면 다음 한타까지 준비하기가 쉽습니다. 지금도 윈스턴 또 돌아왔죠. 자 듀업은 소리방벽이 온데 있는 상황이고 다크홀부터 소리방벽 금방 온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근데 이 겐지 용검 겐지가 또 소리방벽 앞에서는 맥없이 훅 빠진 모습이 보여서 네. 자 돌진을 보여주고요. 제대로 돌아보자. 뉴타 궁극기 온댔어요. 뉴타 온댔어. 눈치 보다가 자중공했고 자 잘 들어갔죠. 이거 맥크리어 연계해서 잘 들어갔고요. 이게 상대 라인을 하는 방패를 돌리게끔 만든 다음에 맥크리가 쏴 죽였어요. 아 이거는 연계가 아 이게 TU팀이 보니까 맥크리와 플러스 알파로 이어지는 연계가 되게 좋네요. 용감 아 슬프죠 겐지. 네, 슬퍼요. 자리아도 뭐 러시아 힘내보지만 지금 여기 러시아 아니고요. 안 됩니다. 계속 피리고는 있는데 아안돼힘 아, 빠져요 힘 빠져요. 추가 시간도 거의 끝날 거고 네. 페이지 쪽 줄거든요 이제 트레이서. 아 뉴타 선수는 리퍼로 활약 트레이서로 활약 탱이면 탱 딜이면 딜 천천으로 다 해주고 있고 악시 선수 딜러 확실하게 해주고 있고요. 네 그 TOT는 그냥 좋은 게 딱 하나 보이네요. 진짜 맥크리 궁극기와 연계하는 팀의 어떤 탱커 라인과 호흡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자. 저희가 경쟁전 맥크리 황해 모자 쓰면은 그냥 뻘용되는 경우 많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다들 잘 만들어주고 있죠. 거기다가 대회에서 저희가 다나 오버워치 배틀을 통해서 항해 무법자로 킬이 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길을 비켜라. 네. 진영을 무너뜨리거나. 그렇죠. 예, 이런 용도로 쓰지 여기서 킬을 낸다라는 거는 이제 고수들과의 싸움에서는 쉽지 않은 그림인데 거기서도 틈을 비지고 킬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상대의 진영을 그 붕괴시키는 플레이에 특화된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진영 바꿔서 근데 이게 또 61번부터가 잘못하면 A에서 그냥 턱하고 막힌 그림도 나오는 맵이라서 워낙 그 주유소 2층이 싸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잘 풀릴 때는 여기서부터 말리거든요. 그쵸. 근데 네. 지금 다크후자 또 용검 선수 겐지를 뽑아들였는데 겐지가 용검 채우기 전까지는 사실상 6대5.5 정도의 느낌으로 존재감이 떨어지긴 하거든요. 그때 밀려버리면 그냥 큰일 나는 거예요. 네. 자, 뉴타 선수 이번에는 리퍼. 네, 바로 리퍼로 갑니다. 메이도 꺼내 들었다가 뭐 리퍼 이거저것 아나는 이제는 필수. 예, 필수예요. 그냥 영 티어. 네. 저는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쓸만은 하여튼 참 어렵겠다. 그쵸.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선수들이 다 적응을 해버려서 그냥 단일 힐이 좋아? 그럼 탱커를 많이 쓰자. 그래 보니까 와 이거 답도 없네. 완전 사기 영웅이잖아 이거. 탱커에 기본, 부족한 딜을 채워주고 기본적으로 총싸움 게임인데 에이. 갑자기 싸움이 돼버렸어요. 갑자기 레슬링이 돼버렸죠. 레슬링이 돼버렸어요. 자 용범 선수 또 겐지가 리퍼 잡는 거 좋아해요. 겐지 입장에서 리퍼도 본인이 거리 유지하기 편한 편이고 리퍼 입장에서는 거리 벌어질 때 할 게 없거든요.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스톤 시간 동안 최대한 이득 보겠다. 네 때릴 만큼 때리고 게이지 많이 채웠네. 빠지자. 좋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TU팀 계산 한 거 외로 용검이 빠르게 돌겠네요. 괜찮아. 그 정도는 안 돼. 자 여기 주유소 쪽 2층에서 주유소 2층 쪽 후방에 빠져있는 아나가 잡기 진짜 어려워서 자 강화제를 주다가 받았고 근데 대지문세 대박 대박 와 나름 강화제 좋아 대박 아 이거 좋았어 와 이거 시원하게 그냥 우와 와, 대지문세 진짜 이건 9K 그리고 또 이게 주유소가 좁은 맵이라 기둥에 막히면 그 뒤에 있는 판정은 안 들어가거든요. 돼지분쇄가 와 근데 그 좁은 방으로 잘 구겨 넣었어요. 돼지분쇄 이야 9K가 제대로 터뜨려주고 나머지 뉴타 선수
예. 예. 그 용건 빨리 채웠는데 지금도 아 용건 못 쓰고 밀렸어요. 너무 아쉽죠. 빠르게 밀고 나갑니다. 키우업. 자 지금 어떻게 먼저 짜릴 생각 하나요? 용건 빨리 쓰고 싶죠. 그렇죠. 지금 빨리 쓰고 싶어서 꺼냈는데 아 타겟팅이 조금 붕뜬 느낌. 자, 아나 견제 해보고요. 자, 아나가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나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아 이러면 안 돼요. 아, 아나가 또 이게 그동안 아시는 챔피언 영웅 많이 잡아냈고요. 아 이게 시간을 많이 끌면 네 그거에 대한 기대까지 굉장히 높은 게임이라고 강세현 선생님 그렇죠. 많이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너무 오래 걸렸어요. 어그로에 대한 보상이 굉장히 큰 게임이거든요. 이 게임이 네, 결국은 잭세 뉴타 킬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아 진짜 요즘 겐지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듯한 타겟팅 할 게 없어요. 마무리를 할 수 있을 때 마무리를 깔끔하게 딱 해내지 못하면 그렇죠. 한 번, 두 번 더 쳐다보게 되는 것만으로도 다른 곳에서 이상하게 터지거든요, 이 게임이. 그렇다고 용건 없을 때 겐지가 좋냐? 그것도 애매해요. 자, 근데 그 와중에 겐지가 어쨌든 리퍼 잘라냈고 강화제 받으면서 게이지 채울 생각인데 많이 못 채웠습니다. 지금 아쉬워요, 뭔가. 이게 게이지 채우려고 그 강화제 받은 거거든요. 자 중력자탄 소리방벽까지 쓰면서 수비 카운터 그런데 악시 선수가 뒤에서 딜 잘 넣어주고 있어요. 와 방벽 타이밍 굉장히 칼 같았고요. 대중세 석양이 진다. 황하는 부부 재워놓고 야 방벽 못쓰게 재워놓고 따당 아, 밀고 들어갑니다. 밀고 들어갑니다. 자 밀고 들어갑니다. 그래도 강화제 받은 용검 선수 게이지 많이 채웠거든요. 이거는 됐고. 들어가는데 성과탄 맞고 뭐 해보지 못했어요. 겐지의 슬픈 현실인가요 정말. 아 제가 한 달 전만 해도 이런 겐지의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았는데 이제 슬슬 조금씩 슬퍼지네요. 네. 점프를 뛰는 순간 성광 맞고 네 성광 맞고 망치 맞고 수마탄 맞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돼지 분쇄 맞고 전개 지져지고 아 정말 뭔가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저게 그냥 쓴 용검이 아니고요 그전 단계에서 강화제로 게이지를 채웠고 그거 채운 용검을 지금 막자는 그런 판단이었는데 소모까지 은근히 많은 거였어요. 야 리퍼 뉴타 방패 깨주고 그렇죠 강화제 뉴타, 받은 리퍼 방패이고 뭐고 없습니다. 뉴타가 아 겐지가 진짜 이게 원래 뭐 요즘에 막 흑수저 금수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겐지가 이게 원래 흑수저보다 좀 더 슬픈 게 금수저였다가 이제 그렇죠 몰락한 사람은 적응도 못해요. 좀 더 그냥 왠지 모르게 다 짠한 마음이 드는데 상대적 박탈감 들죠. 아 그 A가 좀 주유소 방에서 1층에서 들어간 돼지 분쇄 한 방에 게임을 여기까지 만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티오업이 또 그냥 가져가면서 2대0인데요 어떻게 보면 예상과는 다른 구도가 이어지고 있죠. 아 악시 선수 이번 경기 진짜 악시 너무 잘했어요. 네. 여기서도 상태 막아주고 밀어주면서 네. 심지어 나인키 선수는 상대 그 대지군세를 막았었네요 한번. 저러면 1으쓱 올라가는 거죠. 나는 상대군 막았음.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기록되진 않지만 1으쓱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라인하트키 할 때 그 미러매치 할 때 돌진 싸움도 자존심 싸움이 정말 큰 부분이지만 그렇죠. 저게 제일 커요. 아, 그렇습니다. 자 이거 겐지 때문일까요? 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나노 강화제를 겐지한테 써줘요 팀은. 근데 결과 안 나오잖아요. 나노 강화제 받고 성광 받고 점프 뛰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겐지의 슬픈 현실을 우리 계속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슬슬 이제 픽을 바꿔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네. 예, 아 이게 겐지 때문인지. 네. 하지만 팀은 드래곤 용검 선수를 믿고 계속해서 밀어주고는 있습니다. 겐지란 형이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뭐 비유를 하자면은 이제 굳이 다른 게임 비유를 하자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게임인 롤로 비유하자면은 코그모 징크스 같은 거예요. 얘 안 밀어주면은 바보 되거든요. 밀어주긴 밀어줘야 되는데 밀어줬는데 화력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바꿀 때 된 것 같아요. 아 이제는 네. 바꿔야 되는 아 겐지가 이제 점점 설 네. 자리가 없어지는 그쵸. 이 게임은 표창 던지고 칼 휘두르는 게임이 아니다. 망치 휘두르면서 방패 세우고 총 쏘는 몸으로 밀어붙이는 게임이다. 이제는 네, 이제는 달라요. 자 겐지를 놔야 되나요?
이렇게 되면 어, 그 이태준 선수 얘기한 네. 어, 원챔 유저는 프로가 아, 되기 그건, 힘들다. 그 말하신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근데 이 용검 선수가 드래곤 선수가 네. 겐지 말고 다른 건 아예 못하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네. 그밖에 못한 점수가 높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뭔가 바꿔서 보여줄지 아니다. 그래도 우리는 용검의 겐지를 믿는다. 네. 밀어줘서 또, 결과 나오면 달라지는 거죠. 밀고 갈지 3경기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기 맵 추첨해 보겠습니다. 그러게요. 용검이 겐지를 못한다는 소리까지 나오게 되는 시점입니다. 어, 볼스카야 인더스트리 처음 나온 것 같네요. 네, 볼스카야 인더스트리. 자, 처음 나옵니다. 네. 제 기억에도 처음이에요. 그쵸? 자,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볼스카야 인더스트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나오버치 배틀, 다크 울브즈 대 TU 업팀의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